아, 결과만 말씀드리면 뭐 완전히 뭐 사람이 뭐 환골탈태했다 뭐 이런 큰 변화는 살던 대로 살면 저는 이윤하라고 하고요. TV 홈쇼핑에서 쇼호스트를 하고 있어요. TV 보면 자동 주문 얼마? 그게 저예요. 네, 제가 하는 일이에요. 오늘은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? 제가 화면에 나오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제 얼굴을 많이 모니터링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통통하게 보이는 거예요. 이마 같은 경우도 조명이 이렇게 꽂으면 여기가 이렇게 좀 비어 보이는 느낌이 살짝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지방 이식, 여기는 지방 흡입. 이거 거의 실종 상태네? 대박! 제가 기대한 수준의 이상인데? 그러니까 어떡해! 대박! 아 진짜 저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거든요. 어머 세상에 대박이다. 오 진짜 대박이에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지금 수술한 지 딱 두 달 차 됐고요. 아, 결과만 말씀드리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어떤 수술을 하셨어요? 저는 일단 여기 이마에 지방 이식을 살짝 했고요. 그리고 여기 볼 지방 흡입을 했어요. 이 부위. 통증이 정말 없어요. 뭐 아프다 이런 거 전혀 없고 물론 이제 불편한 느낌은 있죠. 잘 때 이렇게 옆으로 돌린다거나 이렇게 뭐 닿았을 때 불편한 느낌은 수술하고 한 달간 정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뭐 전혀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. 그 수술 후에 달라진 점이 좀 있어요? 일단 주변에서 뭐 딱 보고 너 지방 흡입했지 이거는 아니에요. 그건 몰라요. 근데 뭔가 살이 빠졌다 그 말 제일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화면에서 봤을 때 눈, 코, 입이 예전보다 더 또렷하게 보이니까 다른 데를 한 줄 알더라고요. 뭔가 눈이나 코, 막 이쪽에 뭘 한 것 같은데 이런 말을 사실은 제일 많이 들었어요. 좀 붓긴 했죠? 처음에는 붓기가 심했죠. 한 일주일 정도는 진짜 심해요. 근데 이제 병원에서도 그렇고 제가 다른 후기 영상 많이 봐도 일주일이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빠진다고 했거든요. 근데 진짜로 딱 일주일 땡 하고 나서 그때부터 싹 빠지더라고요. 그러면 뭐 자기만의 붓기 관리하는 비법이 있었어요? 솔직히 별로 노력을 안 했어요. 이거는 뭐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다 그래서 붓기로 별로 노력한 건 없어요. 그냥 정말 살던 대로 살면 딱딱딱딱 빠져요. 주변의 반응이 좋아질 때는 한 달 차부터. 자기 수술 만족도가 뭐 너무 진부한 대답이지만 120? 정말 이거 진부하지만 너무 만족스럽고 막 완전히 뭐 사람이 뭐 환골탈태했다 뭐 이런 큰 변화는 당연히 아니지만 제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너무 20대 때부터 가졌던 스트레스 딱 해소가 된 거잖아요. 그래서 좋아요. 이 수술 한 후에 네. 좀 나쁜 점은 있어요? 좀 불편한 점은? 아니요, 지금은 사실 없고 그냥 회복 기간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잘 때 이런 게 불편한 거 말고는 정말 없어요. 정말 쥐어 짜내려고 해도 없어요. 네, 진짜 없어요. 네. 수술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 좀 조언을 해주시죠. 일단은 마음 먹었을 때 바로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왜냐면 저도 매번 고민하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좀 덜 건드리고 더 일찍 갔으면 효과? 만족도가 더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. 물론 지금도 너무 좋은데 제 저번 영상 보면은 저는 흉살이 좀 많이 나온 편이에요. 덜 건드렸다면 순수한 지방이 더 많이 나왔겠죠? 제가 한 걸 보고 주변에서 진짜 많이 물어보는데 저 딱 이렇게 얘기해요. 진짜 생각 있으면 그만 손 대고 최대한 빨리 가라. 두 달 전에 나에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. 왜 이제 갔니? 너무 늦게 갔다. 근데 뭐 그때라도 간 거 너무 잘했고 사실은 수술 한 직후에는 너무 이제 붓기가 심하니까 불안해하고 걱정도 많았을 텐데 지금 봐 얼마나 행복해.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단다. 그 영상 보셨어요? 봤어요. 네 봤어요. 아 일단 너무 웃겼고 별말 아닌 걸 되게 재밌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. 맞추시면서 게임 때 맞추. 네, 아 저 진짜 근데 그런 말 한 줄 정말 몰랐어요. 지금 집 숨쉬는지 집에 가야겠네. 저희 집에 가라고요? 들어가 보세요. 진짜 약간 진짜 세상 무슨 그런 죄송합니다. 구독 눌러주세요.